네, 안녕하세요. 김수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진영입니다. 오늘 스튜디오 안이 뭔가 푸르 따끈함이 네. 느껴지죠? 네. 오늘 함께 하실 제품이 이 초록 색깔을 가득 머문 청귤을 가지고 만든 에이드 미오제주 함께 하실 텐데요. 네. 오늘 이 제품 정말 좋은 혜택에 드리겠습니다. 네, 제주 청정 지역의 그 깨끗함을 느껴볼 수 있는 미오제주 오늘 정말 알뜰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오늘 한번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미오제주 바로 이 제품인데요. 네. 뭔가 디자인에서부터 네. 초록한 게 상큼함이 느껴지시죠? 맞아요. 이 가운데 보이는 초록 색깔 동그란 이게 바로 청귤이. 네. 청귤 하면 조금 생소해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청귤로 말씀드리면 매년 7월에서 9월쯤에 가장 최고급 최상품의 이 감귤 생산을 위해서 네. 솎아내는 작업을 할 때 비생산되어지는, 비상품화되어지는 벌어졌던 미숙과 네. 그게 바로 청귤입니다. 네. 이게요, 원래는 매년 정말 수천 수만 톤을 그냥 그대로 벌어졌다고요. 너무 아까워요. 아깝지만 네. 쓸데가 없어서. 그런데 이랬던 청귤을요, 새롭게 상품화해서 가치 있는 음료로 재탄생하게 되어진 것이 네. 바로 이 미오제주인 거죠. 네. 이것만으로도 사실 이 제품의 가치가 저는 아주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맛이 또 정말 기가 막힌데 제가 지금 바로 먹어볼게요. 네. 뭔가 상큼할 것 같죠? 색깔도 굉장히 예쁘고 어떠세요? 왜 라임 탄산수 아시죠? 네. 그런 그 톡 쏘는 맛 굉장히 매력적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콜라나 사이다 같이 자극적인 톡 쏘는 맛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부터 네. 어른들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 네. 거기다가 특히 여자들이 전 좋아할 것 같은 게 왜 음료 중이에요. 음료인데 물은 아닌데 약 약간 심심한 맛 나는 그런 음료 있어요. 아시죠? 맞아요, 맞아요.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네네. 그런데 거기에다 플러스 달달한 맛을 더한 맛? 그래서 오히려 제 입맛엔 더 맞아요. 저도 한번 마셔볼게요. 너무 맛있게 설명하셔서. 궁금하죠? 어때요? 아, 시원하죠? 아, 진짜 맛있다. 맛있죠? 맛있고 사실 여기 조명이 좀 세요. 그래서 지금 스튜디오가 좀 더워갖고 덥죠. 약간 미지근한 것 같아서 밍숭밍숭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었는데 굉장히 시원하고 뭔가 청량감 있고 그런 맛이라서 맞아요. 굉장히 진짜 맛있다. 그러니까 청귤이 주는 그 청량함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거고요. 네. 거기에다가 저는 이 미팅 이후에 정말 이것만 들고 다니는 게 사실 저는 물 비린내 때문에 물을 네. 잘 못 마셔요. 근데 제가 말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계속 뭔가 마셔줘야지 목이 좋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동안 탄산수나 뭐 다른 것들을 마셨는데 네. 이 미오제주를 만난 이후부터는 네. 온리 제 손과 가방에 있는 미오제주만 맞아요. 정말 이 매력에 풍덩 빠졌는데 네. 빠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굳이 뭐 말하는 직업이 아니더라도 네.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한 그쵸. 손에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어요. 뭔가 있지 이게. 그런데 제 친구 중에서 한 명 커피를 진짜 5잔 하루에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많이 마신다. 그런데 제 그 친구한테 미오제주 한번 권해줬더니 저는 그 친구가 그렇게 시행력이 빠른 친구인 줄 몰랐어요. 왜요? 바로 그 다음날 커피에서 미오제주로 그냥 싹 바뀌었어요. 아니 이렇게 맛있고 건강까지 지켜주는 미오제주에 네. 흠뻑 빠진 건데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 지만 네. 미오제주, 그러니까 청귤이 가지고 있는 전 능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성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네. 대단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것도요. 네. 내 몸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꾸준히 먹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미오제주는요. 뭐 항암 효과, 뭐 항산화 효과, 항비만 효과에 도움을 받아볼 수가 있으시고 네. 특히나가 요즘 한국인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게 암이거든요. 그렇죠, 걱정되죠. 그렇죠. 근데 그 암을 예방할 수 있는 폴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네. 일반 우리가 드시는 귤보다 무려 10배나 가까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10배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그동안 청귤을 먹었어야 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비유가 좀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피자로 따지자면은 그 도우 부분 있죠. 네네. 도우 부분만 그냥 쭈그라하게 먹은 거예요. 토핑은 안 먹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니 이렇게 사실 이게 무슨 의료 의약품이라거나 네. 건강 보조 식품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이걸 마시므로 병이 나아지고 뭐 이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왕 마실 거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걸 마신다면 더 좋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너무 좋죠. 이렇게 맛에다가 네. 건강까지 책임져 주는 게 바로 이 미오제주인데요. 네. 사실 이런 음료 생산에는
대기업이 사실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대량 생산이 쉽지 않기 때문에 네. 뛰어들기가 쉽지가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함께하신 미오 제주는 네. 중소기업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미 중국, 홍콩에 수출되어서 정말 인기리에 판매되어지고 있는 인기 제품인데요. 네. 이렇게 중소기업에서 만든 제품이 이런 인기를 얻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대표님의 철저한 목표 그리고 이 제품을 향한 애정이 아니고서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웬만해서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데 네. 이번에 이 상품을 만나보고 나서 대표님을 정말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버려지는 미숫가루를 가지고 이렇게 좋은 상품을 만들어냈다는 자체가 저는 일단 존경스럽고요. 네. 이 대표님께서 제품을 어떻게 생산하시냐면은 진짜 하나하나 일일 꼼꼼히 맞아. 제조에서부터 보관, 판매 이런 모든 것들을 자식 생각하듯 하나하나씩 다 갖고 오다 보니까 맞아요. 이거야말로 한번 드셔보시면 아실 거예요. 진짜 그 사랑의 맛? 자식 키우는 맛? 네. 아니 대표님의 이 제품을 바라볼 때 눈에서 하트가 그냥 뿅뿅뿅뿅 나오시는 맞아요. 게 어떤 애정과 또 어떤 열정을 가지고 만드셨는지가 느껴지고 네. 그런 열정과 애정이 있었던 만큼 이 제품의 상품의 어떤 가치가 그만큼 높아진 거겠죠. 그렇죠. 맛도 있고요. 네.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이 제품. 거기다가 청정지역, 네. 깨끗한 제주에서 나고 자란 청귤을 썼기 때문에 네. 그리고 버려졌던 것들을 가지고 다시금 상품화했다는 것 자체에서 네. 이 가치가 뭐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참 높다고 봅니다. 맞아요. 오늘 이렇게 좋은 제품을요. 네. 우리 고객님들을 위해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제주 청정지역의 그 깨끗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미오제주. 오늘 정말 합리적이고 알뜰한 가격에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오늘 한번 꼭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건강 생각을 참 많이 하세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시죠. 그렇죠. 오늘 함께 하시는 미오제주는요. 맛도 건강도 지킬 네. 수 있는 음료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